무려 1200만 명, 우리나라 성인 3명 중에 1명은 고혈압 환자입니다. 대부분 혈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이 고혈압 조절률 50%도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 예방을 위해 먹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명 아코피입니다. 고혈압을 예방하고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이 아코피 영양제 조합, 여기에 더불어 고혈압이 생기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셨다면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든다. 안녕하세요, 리틀 약사입니다. 이 고혈압을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정작 혈압을 낮추지 못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참 저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선 고혈압 환자의 90% 정도는요, 본태성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즉 분명치 않은 원인들로 인해 생기는 고혈압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원인을 모르는 걸까요? 단지 유전적인 이유만으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이 고혈압을 겪고 있는 진짜 이유 있습니다. 달고 짠 음식들, 넘쳐나는 과일, 늘어나는 뱃살, 라면 먹고 햄버거 먹고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담배까지, 캬! 나이도 들고 뱃살도 느는데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부딪히고 직장 스트레스에 잠도 못 자, 운동도 안 해. 바로 이게 유전적 요인에 더해져 여러분들이 고혈압이 생기는 이유인 겁니다. 혈압약은 이 평생 먹어야 된다고 하니까 이런 습관들은 바꾸지 않고 약 안 먹고 그냥 버티는 분들 많은데요. 지속적으로 압력을 계속 혈관이 받게 되면 상처가 생기게 되고 혈전이 생겨 혈관이 오히려 막히게 됩니다. 이게 심장에서 막히면 심근경색, 뇌에서 막히면 뇌졸중이 되는 거죠. 또한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지니까 결국 터질 수 있고 뇌에서 터지면 뇌출혈, 이런 무서운 질병이 되는 겁니다. 심각한 합병증이 생기기 전까지 이 증상이 좀 없다라는 게 사실 무서운 거고요. 침묵의 살인마라는 별명이 있는 게 바로 이 고혈압입니다. 사실 약만 먹고 뭐 영양제만 먹고 고혈압을 고친다? 넌센스일 수 있습니다. 미국 ACC 고혈압 가이드라인에서 보면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체중 감량, 즉 살을 빼라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러려면 운동도 하고 건강한 식사도 필요하고 가공식품에 많은 나트륨을 줄이고 녹황색 채소에 많은 이 칼륨을 많이 섭취해야겠죠. 금주는 기본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코피, 이게 추가되어야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활용정점을 찍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코피는요, 아르기닌, 코엔자임 Q10, 피크노제놀입니다. 고혈압 영양제 이 아코피만 기본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아르기닌은 보통 운동하는 사람이 뭐 근육을 키우기 위해 먹는다, 피로회복을 위해 먹는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요. 사실 아르기닌, 우리 몸에서 NO라는 이 산화질소 물질을 생성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산화질소는 혈관을 이완시키고요, 확장하게 되죠. 이로 인해 혈액이 잘 흐르게 되니까 혈관이 받는 압력 줄어들게 되고 높은 혈압 감소에도 일부 도움이 되겠죠. 1998년 이그나로 박사가 이 NO를 발견하면서 노벨상까지 받게 됩니다. 실제로 연구를 보면 아르기닌은 혈압을 완만하게 감소시켰고 고혈압 환자나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의 혈압은 더 잘 감소시켰다, 이런 결과들도 있었고요. 미국 메이뉴 클리닉도 아르기닌이 혈압을 낮추고 발기부전이나 말초동맥질환 환자의 혈류를 개선시킬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르기닌은 아미노산의 일종이라요, 약 4,000mg 정도에서 5,000mg 정도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근경색 겪으신 이 노인분들, 아르기닌 보충제 먹으면요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니까 드시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또 아르기닌만 고함량 먹었을 때 헤르페스 복용자들, 아르기닌 먹고 헤르페스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기닌 제품에 라이신이 함께 들어간 제품 찾아보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코엔자임 Q10입니다. 식약처도 코엔자임 Q10 90에서 100mg 정도를 섭취하면 항산화, 높은 혈압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우리 몸에서 코엔자임 제일 많이 필요하는 곳이 바로 이 심장입니다. 그래서 만약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게 되면요,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세포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처리하기가 어려워져서 심장과 혈관 부담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임상실험에서 코엔자임 Q10이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을 감소시켰다라는 결과가 있고 코엔자임 Q10 복용 시 약 10% 정도 이 혈압 감소 효과가 있으며 최소 4주에서 12주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해야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노화가 돼서 코엔자임 합성이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스타팅 계열의 약물을 복용해서 코엔자임 합성이 방해되는 분들, 코엔자임 Q10 섭취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유비키논, 유비키놀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여기에 뭐 바이오피렌이 섞인 것, PQQ가 섞인 것, 뭐 실라지시 섞인 것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바이오피렌은 다른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제가 이 제품들의 차이점 자세하게 이 영상에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피크노제놀입니다. 피크노제놀은 이 프랑스 해송, 이 소나무껍질 추출물인데요. 호팍사의 특허 원료입니다. 프로안토시아니딘이라는 성분이 강력하게 항산화제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뿐 아니라 아르기닌이 NO를 합성하는 과정에 이 피크노제놀이 NO 합성을 활성화시키는 이 효소를 액티베이션합니다. 즉, 아르기닌과 피크노제놀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 실제 임상에서도요, 피크노제놀은 혈압을 떨어뜨려줬을 뿐 아니라 혈전을 용량 의존 쪽으로 억제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도 50mg 이상 시 활성산소 제거, 100mg 이상 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는 혈소판 응식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이런 기능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 피크노제놀 반드시 100mg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이 피크노제놀은 제가 혈관 건강뿐 아니라 항산화제로서도 가장 1순위로 뽑는 영양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돈값 하는 영양제, 여기에 제가 자세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가격은 좀 사악하지만 수많은 임상으로 검증되어 있고 저 또한 꾸준하게 먹고 있는 영양제니 여러분께도 강력하게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피크노제놀과 같이 더 드시면 좋은 거는 이 은행잎 추출물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 항혈액 응고제들 드시는 분들 좀 주의하셔야겠죠. 오늘 혈압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 바로 체지방 감량, 식습관, 운동입니다. 이게 꼭 병행이 되어야 보조적인 수단으로 이 영양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아코피 기억해 주시고요. 더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니틀약사의 네이버 블로그 방문해 주시고 인스타그램도 놀러와 주십시오. 못 고치는 병은 없습니다. 못 고치는 습관만 있을 뿐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까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니틀약사였습니다. 구독을 원하신다면 이쪽, 더 많은 영상들을 보고 싶다면 이쪽.